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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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섬닷컴에서 이렇게 픽이 돼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타임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게 되었는데요. 더 한섬닷컴에서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제가 이번에 타임 제품들을 이렇게나 많이 준비를 했어요. 짜란! 타임 하면은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느낌이 물론 들지만 20대가 평소에 자유로운 느낌으로 입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더 한섬닷컴에서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제품이 특히나 더 자유롭고 평소에 데일리한 무드로 입기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많은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입어보러 갈까요?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아, 어제 저 늦게까지 회식해가지고 이렇게 다크서클 내려온 거 보이세요? 서진 씨 괜찮아요? 아, 저 오늘 너무 힘든데. 팀장님, 4시에 회의인데 제가 2시까지 결제 올릴게요. 아니 근데 출근했을 때 너무 고민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약속을 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포멀해. 복장이 너무 포멀하면 또 조금 어울리기도 그렇고 옷을 갈아입을 시간은 없고 이제 이럴 때 아침에 딱 맞춰서 입을 아이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코디 위아래 착장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셋업이니까. 그럴 때 이런 실루엣에 포인트를 준 더 한섬닷컴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타임 데님 셋업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제 데님 셋업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잘못 나오면은 자칫 되게 촌스러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쁜 흑청이에요. 지금 이게 보시면은 쪽쪽 늘어나. 아, 제가 필라테스 갈 때 입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요, 이게 진짜 귀여운 포인트가 하나 있답니다. 여기 뒷주머니 포켓 한번 잡아주세요. 어때요? 너무 귀여워. 이제 이런 포인트들에 요즘 젊은 세대가 미치는 거죠. 이런 포인트 하나 때문에 산다니까요? 앱집에서 지금 아름다운 안경. 저 이제 다시 일하러 가볼게요. 이게 핫플이잖아. 빨리 너 사진 찍어봐. 여친짤 알지? 여친짤로 찍어줘. 야, 지금 너무 잘 나와. 진짜? 연기를 약간 못하는데. 제가 핫플 갔을 때 입으려고 아껴둔 착장이에요. 진짜 타임에서 나왔다고 믿겨지지가 않을 만큼 캐주얼한 그런 코디 아닌가요? 가죽 자켓 애매한 기장으로 입으면은 진짜로 별론데 이거는 핏이 너무 지나치게 캐주얼하지는 않으면서 페미닌한 거는 적절하게 살리면서 또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자수 디테일도 들어가 있거든요. 딱 타임만의 그런 시그니처 느낌. 그리고 이게 약간 반전 매력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 안에 보시면은 더한섬닷컴에서 만날 수 있는 익스클루시브 아이템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등에 너무 여리여리하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티셔츠? 이 레더 자켓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색깔이. 그러니까 오히려 흰색에다가 까만색 입고 막 이러면은 사진을 딱 봤을 때 너무 칙칙해. 근데 이거는 옐로도 들어가고 브라운도 들어가고 청도 들어가서 균형 있게 어울리면서 따사로운 햇살, 채광이 잘 드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사진을 찍으면 인생샷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허리가 요즘 너무 하이웨스트를 안 입잖아요. 하이웨스트를 입으면 되게 촌스러워요, 요즘은. 근데 나는 로우웨스트를 입으면은 약간 부담스러워, 일상에서. 그 딱 거기에 적정선. 이 골반 딱 바로 위에 떨어지는 그런 느낌? 편안한 느낌과 멋스러운 느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점. 이제 수다 떨러 가볼게요. 진짜 결혼하는 거야? 뭐야, 야, 너무 축하해. 근데 너 너무 예쁘다. 야, 공주 같아. 아니 근데 결혼식이 주말에 있으면은 그 주에 계속 그 할인룩 계속 검색해보지 않아? 아니 그 할인룩 검색하는데 맨날 네이버 보면 똑같아. 흰색 옷 피해야 된다. 뭐 하지만 뭐 약간 적당히 꾸민 느낌은 내야 된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맞출 필요 없이 딱 하나만 입으면 된다는 거. 그리고 얘가 밴딩이 있어서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엄청 엄청 편해요. 친구 만났을 때 적당히 꾸민 느낌도 나야 되고 그 친구의 친구들도 오고 사람 다 만나잖아. 그때 난 좀 예뻐 보이고 싶은 거야. 그때 이런 디테일이 숨어 있다는 점.
저 이제 부케 받으러 가볼게요. 부케 받을 타임. 야, 너 어디야? 나 다 왔어. 아, 나 파스타 싫어. 나 치맥 먹을 거야. 지금은 주말 저녁이고요. 저는 주말 동안에 민기적 거리다가 약속이 있는데 너무 귀찮았어. 귀찮았지만 아웃핏에는 신경을 써야 돼. 그럴 때 저녁쯤에 입고 나온 그런 룩입니다. 이제 한섬 익스클루시브 라인에서 미는 표창? 컬러인가 봐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부츠컷 팬츠로도 입었는데 이렇게 미니스커트로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전 부츠컷 팬츠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 미니스커트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기장이 보면은 그렇게 짧지도 않고요. 적당한 하이웨이스트라서 허리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페미닌하게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후드를 입은 것 같잖아요. 사실 후드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사실 반팔을 입었답니다. 이런 후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런 거? 이것도 하고 싶어요. 하나 찍어주세요. 가을이야, 늦가을. 이렇게 해서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걸어야 돼. 근데 보면 여기도 이거 있어. 저는 이제 치맥 한잔 하러 갈게요. 오빠 이거 너무 예쁘다. 안 예뻐? 자꾸 지루한 티네. 저는 지금 빈티지 가구 패드샵에 와 있고요. 이 바지는 제가 딱 보자마자 이거 외국 브랜드 아니야? 이렇게 여쭤봤을 만한 그런 바지고요. 얇은 가죽 소재의 재킷인데요. 베이지 컬러라서 화사해 보이고 그리고 실루엣도 여기 딱 어깨를 보완을 해줘서 되게 예뻐요. 그냥 예뻐요. 저는 데이트 룩으로 이렇게 입었지만 데이트 룩이 다 같은 데이트 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러블리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어. 그냥 뭔가 세련돼 보이고 되게 도시적이고 싶은 날이 있어. 그럴 때 입고 싶은 그런 룩입니다. 그리고 레더 자켓이라고 하면은 마냥 세기만한 그런 걸 연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퍼프 소매 보이세요? 이거 퍼프 소매 있어. 가서 내가 가면은 잡아주시나? 그 퍼프 소매가 있듯이 전체적으로 귀여우면서도 페미닌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되게 믹스매치하기에 되게 좋은 아이템 같아요. 근데 노카라 지금도 유행이죠? 나도 노카라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 마저 쇼핑하러 가볼게요. 아, 날씨 너무 좋다. 술은 낮술 아닌가요? 호리존 아니야? 호리존에서 피크닉 하는 것 같아요. 피크닉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반짝반짝 빛나 보일 수 있는 그런 룩을 소개해 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룩이 자켓에만 포인트를 줬을 뿐인데 마냥 후리하지만은 않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반바지긴 한데 얘는 좀 특별한 게 이게 가죽이에요.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반바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이 아까 전에 노란 티셔츠 기억나세요? 그 티셔츠 다른 색깔인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서 입어서 예쁜 V라인 티셔츠로 연출해 봤답니다. 저는 이제 낮술하러 가볼게요. 제가 더 한섬닷컴에서만 볼 수 있는 타임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아이템 걸쳐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다음 어떤 브랜드를 걸치게 될지 꼭 기대해 주세요. 망감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노래 먹고 쇼핑하러 가볼게요. 진짜 가요? 아!